씬을 하루 찍고 바로 적응했어요. 리틀 사부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냥 마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진역으로 돌아온 배우 안희섭입니다. 네. 이렇게 꽉 차는 제작 발표에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좀 더 앞으로 나와주셔도 네. 됩니다. 예. 아, 네. 아무튼 너무 따뜻한 현장에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랜만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고루 드렸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시기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2 때는 실제로 성경 씨랑 그닥 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친했지만 뭔가. 예. 지금 같진 않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친해지는 중인. 그렇죠. 과정. 그게 이제 은재와 우진이의 선을 안 넘는 그 경계가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고요. 맞아. 그리고 지금 실제로 3년이 지났고 네. 극상에서도 3년이 지났는데요. 실제로 그 3년 동안 더 친해지기도 했고 더 친구로서의 어떤 사랑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 3년 뒤에 은재, 우진 연기할 때는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삶을 바라보는 색깔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우진이가 하는 말들이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진이가 사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리틀 사부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뭔가 그런 뭐랄까요 되게 좋은 대사들의 무게를 알아차리고 굉장히 성장한 우진이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후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한테 좀 서툴긴 하지만 진짜 의사가 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되새김질되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요. 수술실에서 수술씬을 하루 찍고 바로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실을 한번 들어가면 되게 뭐랄까요 진짜 수술하는 기분이 나거든요. 예,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예, 되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스케줄 제가 낭만닥터 시즌3를 한 이유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냥 마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와, 심쿵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우와, 멘트가 너무 좋습니다. 예,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성경 배우님도 한 번. 낭만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고 기자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막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것 같아 우리 안효섭 배우님도 예, 기분이 정말 좋으셨던 것 같고, 예. 되게 속마음 이런 속마음을 들은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으니까 더 뭔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